자장가가 아픈 아이의 통증을 감소시켜준다는 건데요. 영국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에선 7개월에서 4살 사이에 심장 혹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 환자 37명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자장가를 들려줬을 때,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심장 박동수를 측정한 건데요. 그 결과 자장가를 불러줬을 때만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떨어지고 심장 박동수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팀을 이끈 닉 피켓 교수는 음악과 아이에게 불러주는 노래엔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이라며 자장가가 실제로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래를 불러주는 건 청각 자극의 하나인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의미가 매우 크거든요. 둘째로는 일단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리듬이 신체 동조화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심장 박수나 이런 거를 매우 그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이가 통증을 조금 더 적게 지각할 수 있도록 음악이 그 분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